2014년 3D 프린터 부속 판매와 인터넷 관련 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6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국내 강수 기업이 있다. 이후 이들은 국방부 3D 프린팅 기술 적용 군수부품 제작 시범 사업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3D 프린팅과 관련된 기술 특허가 종료되면서 전 세계가 이 3D 프린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제품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가운데 저희 기업은 금속 3D 프린트 제조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치아 보철물과 주얼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3D 프린팅 서비스와 교육, 금속 분말 소재와 소프트웨어 등의 사업 영역에서도 이들은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저희는 2017년도부터 불순물 제거부를 포함한 3D 조형물 제조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소형 메탈 3D 프린터 개발과 납품, 그리고 주얼리 메탈 3D 프린트 공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특허도 출원했는데요. 이러한 저희만의 독자적인 기술 성장의 결과 지금의 금속 3D 프린터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금속 3D 프린터는 더 효과적이고 또 정밀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금속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특히 그 치아 보철물이나 주얼리와 같은 제품 설계에 최적화해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 가공 장비로는 제작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형상에서도 제품화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층에 필요한 부분만 소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속 가루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저희 3D 프린트는 해외 유명 장비와 같은 스펙인 레이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 컨트롤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 프린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머티리얼라이즈 매직스와 오토데스크 네펩 슬라이싱 소프트 호환이 가능한데요. 파우더 공정 테스트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 금속 3D 프린터를 통해서 맞춤형 티타늄 보청기 제작과 주얼리 반지 그리고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말편자는 말발굽에 대어 붙이는 U자 형태의 쇠조각입니다. 기존 경주마의 말편자는 알루미늄 재질이었는데요.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가볍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서 빨리 마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티타늄 소재를 가지고 말편자를 3D 프린트기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티타늄 소재가 가진 우수한 강도로 말편자가 마모되는 것을 늦춰서 교체 주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편자 대비 약 3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티타늄 편자. 현재 한국 마사회에서 일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희는 3D 프린팅을 통해 모델링 제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면이나 직접 손으로 그린 스케치 등을 주시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단순 3D 디자인만 진행하거나 양산을 고려해서 치수가 기입된 기구, 금형, 기계 설계 등의 정밀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형상 제조가 가능한데요. 부품 수급이 어려운 단종품의 역설계와 제작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의 3D 프린팅 서비스는 조립 공정 최소화와 일체형의 안정적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3D 프린팅에 멈추지 않는 진화가 이들의 노력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3D 프린팅은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에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갖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3D 프린팅 기술을 연마해 나갈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더 다양한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트기를 선보이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이 통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의 산업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은 건 바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